4.7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도 출근길 인사를 시작으로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는 부산 서면교차로에서 아침 출근 인사를 시작으로 정책 간담회 등으로 공식 일정에 들어갔고,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도 어제 부산 중구 광복 사거리에서 출근길 인사를 시작으로 부산의 비전 발표 등과 함께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부산을 다시 일으키면 경제 선거가 될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분명한 선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김영춘이 부산을 다시 일으키는 꿈을 꾸고 시민 여러분과 함께 그 도전에 나서겠습니다. 부산시장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시민 혈세 260억이 들어가는 있어서는 안 되는 선거이고, 또 지난 3년 시정농단 3년을 종식시키는 의미를 갖는 선거입니다. 이 선거에서 부산 시민들이 반드시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부산의 새로운 혁신을 위한 파동을 일으킬 수 있는 인물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과 함께 손상우 미래당 부산시당 대표, 배준현 민생당 부산시당 위원장, 노정현 진보당 부산시당 위원장, 자유민주당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 등도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